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 556쪽에 제목 찾기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특정 부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모 안에 있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 다시 말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미지, 이것들을 한 단어나 어구 등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제목 찾기입니다. The term homeschooling or home tuition, as it is called in England, means educating children at home or in places other than a mainstream setting, such as a public or private scho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어 홈스쿨링, 가정 어떠한 교육 또는 집안의 어떠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홈스쿨링, 집에서 학교 공부하기 또는 집에서 과외하기와 같은 말로 쓰이는 용어는 그것이 영국에서 불려지고 있는 것처럼 의미한다. Educating, 교육하는 것을 아이들을 집에서 또는 장소에서, 주류 배경에 그러한 장소가 아니고 주류 배경이 아닌 장소, other than, such as 공립 또는 사립학교 같은, 소위 말해서 학교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가정에서나 아니면 다른 기타의 장소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홈스쿨링이나 또는 홈튜이션이라고 영국에서 부르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집에서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인데, There are many reasons why. Why와 같은 많은 이유가 있다. Parents choose homeschooling for their children.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자, 일부 부모님들은 홈스쿨링,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것이 궁금은 하겠지만, 그것이 쭉 설명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설명이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쭉 아래에 설명이 된다면, 여기에서 제목은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 하나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1번 학교에서의 압박의 유형들, 2번 홈스쿨링의 부작용, 3번 홈스쿨링의 찬반론, 4번 홈스쿨링의 이유들, 4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목 찾기. Exercise offers not just physical benefits but also other benefits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은 제공해 준다. Not just but also. Not above B의 문장이죠. 신체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점도 제공해 준다. There seems to be a connection between taking part in sports and 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 자,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역시 사이에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하고 개인 성장과 발달 관계에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뭐 운동을 열심히 해보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맑고 개운하고 몸이 또 컨디션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뭔가를 할 때에 적극적일 수 있고 또한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있겠죠. Leadership, responsibility and team spirit are all positive qualities. 리더십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팀 스피릿, 팀 정신이라든지 모든 것이 긍정적인 특징이다. 대디야, 통상적으로 result from 하면 원인이 나오겠죠? 리절트 인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런 거로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 바로 규칙적인 운동으로부터, 운동 때문에 생겨나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 특징이 있다.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좋아지는 어떤 긍정적 이점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people say that they work to make money.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work is more than 일이라는 것은 just getting financial benefits 재정적인 이점을 얻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 돈도 벌고 그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꽁 죽고 그죠? 꽁 먹고 알 먹고 이런 개념인데 지금 보시면 돈을 하나의 꽁이라고 본다면 또 알도 있을 것이다. Work gives people a position. 일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위 in the community. In the community의 인자는 소문자로 써야 되겠네요. 자, in the community 그 지역 사회에 어떠한 자리를 사람들에게 일은 제공해 준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건업상회를 한다 그럼 건업상회 사장님이란 지위를 줄 것이고 빵가게 한다 빵가게 사장님이란 지위를 줄 것이고 공직에 있다 그럼 공무원이란 지위를 주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can think of themselves as teachers, volunteers or engineers.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선생님이다, 자원봉사자다 또는 엔지니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티처에도 S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work also helps people to know themselves. 직장이라는 것은 또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알도록 해주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 자, 조셉 콘라드라는 사람은 영국의 소설가로서 말했다. 자, 일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너 자신의 실체라고 하는 스스로. 게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일이라는 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계속해서 일이라는 것의 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1번 일과 유희, 2번 일의 여러 가지 기능, 3번 직장을 얻는 방법, 4번 직업의 다양한 종류. 아무려면 1번과 2번인데 유의와 일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타당성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Without work, 일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무용지물처럼 느낄 것이고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어떠한 존엄 따위를 잃게 된다. 일이 맞아 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죠? 달성하고 얻는 이점들을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이미지는 일의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다를 이야기한다. 제목 좋습니다. 2번, 4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먼저 볼게요. Cultural Revolution, Paul Potts, Killing Field입니다. 인자가 오타가 되어 있는데 Field라고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자, 제목 찾기입니다. 일단 제목이니까 먼저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lobal Century 하면 세계의 세기. 두 번째, The Century of Capitalism. 죄송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거기 두 번째는 자본주의의 세기. 세 번째, The Century of Revolution. 혁명의 세기. 네 번째, The Genocidal Century. 대량 학살의 세기. Then there was the dark side. 그리고 나서 어두운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어두운 측면도 있었다. 이 얘기는 앞에는 밝은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두운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밝은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잘라서 했기 때문에 어두운 측면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술을 쭉 전개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세상 일이라는 건 다 항상 긍정, 부정, 찬성, 반대, 그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땅, 하늘처럼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상황들이 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운 것이 좋다면 이로운 쪽으로의 퍼센테이지가 높을 것이고 나쁜 것이 그저 팽배하다면 나쁜 쪽으로의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이지 100% 순수한 한쪽 면의 단면만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거기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어두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두운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다고 쳤을 때 제목은 어떻게 붙이면 될 것인가? 세계의 센츄리다. 세계의 세기다. 자본주의의 세기다. 혁명의 세기다. 대량 학살의 세기다. 부정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두운 측면은 네 번째밖에 없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Amid the glories of the century, 그 금세기 영광들 한 가운데에는 locked, 숨어 있었다. Some of history's worst horrors. 역사상 최악의 공포스러운 일의 일부가 숨어 있었다. 동사는 locked, 주어는 some. 도치되어 있는 문장이죠. 콜론, 즉,
스탈린의 집산주의, 히틀러의 대량학살,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폴포스의 살인현장, 이디아민의 광포한 행동 등등이 그것이다. 자, 우리는 we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요. We try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e try to personalize the blame.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시도한다. 마치 그것이 어떤 몇몇 미친 자들의 실수인 양.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모든 사회가 책임이다. 자, 상당히 역시 주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나쁜 것들이 어떤 개인의 미친 자들의 행동인 것처럼 떠넘기려 하고 있지만 사실상 책임은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다. 자, 발전된 그런 독일 같은 나라를 포함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it was가 사실상 대디아는 모든 사회다. 그래서 it was가 강조의 이트입니다. 그리고 including부터 Germany까지는 묶어주시면 독일과 같은 그런 발전된 나라를 포함해서 대절 속에 embrace 그러면 이것은 포용한다는 뜻이고 or tolerate 하면 관용을 베푼다는 거죠. 미친 짓을 포용하고 미친 짓의 관용을 그렇게 베풀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사회이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그냥 용납해 준 건 모든 사회였다. 그러므로 결국 책임은 사회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What they had in common, 그들이 그러한 사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was 대절과 같은 것. 그들은 totalitarian solution, 전체주의적 해결 방법을 sought, 추구하였으며 뭐뭐보다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해결 방식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해결 방법을 추구하였으며 theologians, 신학자들이야말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신이 모든 악을, 신은 악을 왜 허락했으며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합리론자들은 바로 또한 거의 그만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왜? 진보라는 것이 문명을 더더욱 문명화하도록 만들지 못했는가? 라는 진보를 이렇게 해오고 발전을 해온 이 사회가 왜 그것을 더 미개하지 만들지 않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질문을 아주 까다로운 질문 하나를 이성론자들도 가진다라는 것은 이성론자들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theologians 신학자들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Genocidal Century 대량 학살의 세기를 말한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제목 보겠습니다. Hunger and Food Insecurity 굶주림과 식량의 불확실성은 미국에 숨겨있는 위기다라고 불려져 왔다. 굶주림, 굶주린다?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식량에 대한 것이 불확실하다? 태평양에 수십억 톤씩 쏟아붓는 미국의 그러한 농산물 체제에서 식량이 불확실하다. 자, 그것이 숨겨진 미국의 위기다라고 불려졌다 왔다는 거죠. 자, 동시에 그리고 분명하게 역설적으로 비만은 유행병이라고 선포되어져 왔다. 비만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됐다는 얘기인데 Both obesity and hunger 비만과 굶주림 모두가 심각한 공공적 건강의 문제이며 때때로 똑같은 가족과 같은 개인 한 사람 속에도 공존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뚱뚱하다고 해서 영양이 풍부하고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뚱뚱하지만 영양실조자가 있고 깡말랐지만 상당히 영양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사람도 많죠. 이 얘기를 한번 떠올려보면 되겠습니다. Their existence sounds contradictory. 그 존재는 마치 모순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Those with insufficient resources to purchase adequate food and food can still be overweight. For reasons that researchers now are beginning to understand. 자, 그 문장을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보십니다. 불충분한 그러한 적절한 음식을 살 수 있는 불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건을 충분히 사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과체중일 수 있다. 아니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체중이 과체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연구진들이 현재 이해를 하고 찾아내기 시작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는 모르겠지만 있다. 정책 이반자들은 그리고 대중들은 바로 더 나은 이러한 분명한 역설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우리의 나라가 is to grapple with 무엇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위협을 자 건강,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건강에 위협적인 이런 요소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그리고 잠정적으로는 정책인 규정을 피해를 주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즉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생겨나오는 규정이죠. 음식의 불안정과 비만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정책적 규정에 피해를 주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에 기반을 할 때 분명히 충분한 음식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도 비만은 존재한다 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정책에 대한 이반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1번에 미국에서 굶주림에 대한 변화하는 얼굴, 2번 바로 미국의 비만 그런 유행병과 싸우는 방법, 3번 많은 미국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 4번 미국에서의 굶주림과 비만 사이의 역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Many things good and bad, 좋거나 나쁘거나 많은 것들은 can happen to us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그렇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항상 나쁜 일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슬프고 힘들다 그러면 조금 참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생길 것이고 지금 당연히 기쁘고 그죠? 행복하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불행이 찾아올 수 있으니 늘 그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그죠? 헤쳐나가라 이런 얘기인데 Yet there are days which are usually marked by some kind of special ceremony. 그렇지만 특별한 의식의 어떤 종류의 특별한 의식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는 뭔가 특별한 의식이 꼭 통상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날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난 날이라든지 우리가 결혼한 날이라든지 우리가 죽는 날 등등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태어난 날도 있고 사람이 인간이 그저 결혼하는 그런 날도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날도 있고 이거는 뭔가 충분히 공통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이다.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모든 사회는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게 된다. 결혼과 출생뿐만 아니라 결혼은 즐거움의 시간이며 죽음은 슬픔의 시간이고 유일한 사회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행사들이 바로 are celebrated, 경축 또는 축하되어지는 그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 결혼의 의식, 행복한 시기 세 가지 위대한 사건, 그렇죠? 4번이 그나마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7번 봅니다.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use of fire improved early man's life in many ways. 자, 불에 대한 사용이야말로 많은 방법에 있어서 초기 원시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개선시켰다. 불이 그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불이 사용되었던 그 시기부터 뭔가 진보하기 시작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Cooking made his food more tasty. 요리는 바로 그의 음식을 더더욱 맛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He could improve his woolen tools. 그가 그의 나무로 만든 도구와 무기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 By hardening their points over a frame. 불꽃이에 자신들의 그러한 바로 뾰족한 부분들을 더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음으로써 Campfire or flaming torches. 바로 campfire라든지 불 횃불 같은 것은 불꽃 횃불 같은 것은 frighten away wild animals, 야생동물들을 놀라 달아나게 할 수도 있었다. 자, 불이라는 것은 또 인간을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불이 만들어지면서 불에 대한 어떤 그죠? 불이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자, 불을 만드는 방법. 2번, 불과 문명. 3번,
바로 역시 소방관과 그의 임무. 4번 예방과 불에 대한 불의 예방과 화재 예방과 화재와의 싸움. 답은 2번이겠죠. 불 그리고 발전되어가는 문명. 이것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철과 강철이라는 것은 바로 거대한 블라스트 퍼니시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용광로를 가리키는 거죠. 엄청난 용광로는 오늘날 철과 강철을 봐죠, 그죠? 철과 강철을 역시 마찬가지로 용광로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도 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는 7번에 2번. 8번 보겠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In the 17th century, men in the Western world first began using neckwear as a clothing it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7세기에 서양의 그러한 인간들은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neckwear 하면 목 장식품을 바로 as a clothing item이라고, 의상, 그죠? 뭐 옷의 품목으로서, 그죠? neckwear, 바로 neckwear 그러면 목 장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1600년대. 많은 크레딧 크로아티엘 with introducing this fashion. 자, 이와 같은 패션이죠. 이와 같은 그런 패션 물품을 그죠? 매니 크레딧 크로아티아 그러면 크로아티아를 이러한 그죠? 크로아티아, 많은 크로아티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유행을 프랑스로 to the French, 프랑스로 이와 같은 유행의 품목을 도입한 많은 크로아티아의 사람들은 who later developed it into a stylish accessory. 나중에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아주 유행하는 액세서리로 발전시켜 나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이런 유행을 도입하였죠. 거기에 문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많은 크레딧 크로아티아, 많은 크로아티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유행의 품목을 프랑스로 도입해왔고 나중에 그것을 아주 유행을 타는 액세서리로 만들어 갔다. 자, 1960년도에 A group of Croatian soldiers, 한 무리의 크로아티아의 군인들은 파리를 방문했으며 그런 일은 결국 바로 was considered a fashion capital even at the time. 그 당시에 조차도 유행의 바로 수도라고 그러한 여겨지고 있었던 곳이다, 파리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파리 그러면 패션과 유행의 하나의 본향이라고 할 정도죠. 자, 그럼 거기까지만 읽고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볼게요. 7번의 보기가 내용 파악이 어렵겠네. 8번은 제가 다시 수정해서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수정.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t one moment라고 되어 있지. 어느 순간에는 the world's diplomacy, 외교 정책이란 단어는 채택되어진다. 하나의 상징으로서, 동의어로서, 외교 정책에 대한 동의어로서 diplomacy란 단어가 어떤 순간에는 채택되어진다. 우리가 영국의 외교 정책이 극동 지역에서 유행이 부족하다, 열정이 in vigor, 열정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처럼 또 다른 순간에 그것은 negotiation, 협상을 signifies,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말할 때처럼 문제라는 것은 바로 외교 정책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더 낫다, 해결되는 것이 may well 동사 원형, 당연하다, 외교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는 문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한순간에 외교정책은 영국의 극동지역에서의 외교정책을 가리키는 거고 또 다른 순간에 그것은 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1번의 단어는 첫 번째 1번 Diplomacy Policy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정책. 두 번째 The Skills of Diplomacy 세 번째 The Basic Diplomacy
네 번째, different meanings of diplomacy.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diplomacy라고 하는 외교 정책, 외교의 다른 의미들, 그죠?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의미는 바로 foreign policy를 가리키고 또 다른 순간에는 negotiation을 의미한다. 자, 8번은 다시 제가 수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번 보세요. 제목 찾기. People's acts had one more to change the earth. Change the earth. 사람들은 행동, 사람들의 행동은 people's acts. One more to change the earth than all of nature's winds. 사람들의 행동들은 자 변화시키는 그 이상을 해왔다. 지구를 변화시키는 모든 자연의 바람, 폭풍, 그리고 지진 모두보다도 더 많은 지구의 변화를 일으켜왔다. 사람들의 행동이. 그러니까 지구가 변화하는 것은 바로 바람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지진과 같은 것들이 당연히 지구의 모습을 변화시키겠지만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자, 인간의 어떤 파괴적 그러한 뭐죠? 성향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왔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바로 숲속을 개간하였으며 바로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그들은 또한 염소를 방목하였다. 그리고 바로 양들을 방목하였다. 언덕에 그들이 바로 우울, 그죠? 우울과 고기와 그리고 밀크입니다. 밀크. M자 추가하시고요. 밀크. 밀크 등을 가지기 위해서 언덕에 양이나 염소들을 방목하였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what happened? 벌어진 일은 결국 무척이나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의도의 결과가 생겨났다. 이게 뭐 중요한 문장이네요. What happened was very different from what was intended. Intended 하면 의도했던 그러한 내용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근데 사실 그저 우리 인간들이 항상 하는 행동에서는 의도했던 행동의 결과가 다른 쪽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물론 의도했던 것이 의도했던 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것들이 많죠. 그것이 지구의 환경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도 의도는 좋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죽게 하고 동료들을 그렇죠? 몰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자, desert, barren fields and dry stream beds. 사막이라든지 황폐한 들판과 그리고 말라버린 그러한 강 바닥들은 바로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였다. 그러면 이제 제목은 간단하게 찾겠네요. 농업의 역사, 두 번째 자연의 파괴적 능력, 세 번째 음식, 식량의 심각한 부족, 4번 인간의 자연에 대한 파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갑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ogs have long had special standing in the medical world. 개라는 것은 의학계에서 특별한 그러한 standing 입장을 바로 오래오래 가지고 있어 왔다. 그죠?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자, 바로 맹인들을 위해서 훈련받는 그러한 맹인들을 대신해 보도록 훈련받으며, 보세요. see가 hear에 걸리는 겁니다. 자, trained to see for the blind, hear for the deaf, and move for the immobilized dogs. 자, dogs가 trained 되어지는 거니까, 맹인들을 대신해 보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을 대신해서 듣도록 하며 그리고 이동성이 불편한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해주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개들은 바로 indispensable companions,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그러한 with disabilities, 바로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료이자 바로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 왔던 것이다. 자, 그렇지만 개들은 뭐뭐처럼 보인다. 훨씬 더 네 다리 이상을 가진 건강 케어 워커스, 건강에 관련된 돌보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자, 한 일본의 연구는 밝혀내었다. 애완동물 소유주들은 30%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더 적게 이루어지며 호주의 한 연구는 6,000명에 대한 6,000 people 6,000명에 대한 멜버른 스터디는 보여주었다. Of owners of dogs and other pets.
개들의 소유주들과 다른 애완동물의 소유주들은 had lower cholesterol, 더 낮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혈압에 대한 낮은 수치 그리고 심장 발작에 대한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심장 발작의 위험이 낮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뭐냐?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자, 분명히 the better health of pet owners, 애완동물 소유에 대한 더 나은 건강 상태는 설명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소로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믿는다. 동료로서의 동물들은 적어도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부분적으로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고 믿는다. 마지막 문장. Many experts believe companion animals improve health at least in part by lowering stress. 그래서 개들의 힐링 치료 효과, 그죠? 1번은 개의 우정, 개들의 friendliness, 개들의 그러한 어떤 친숙도, 2번 개들의 치료 효과, 3번에 헬스케어 워커스, 헬스, 건강을 돌보아주는 사람으로서의 개,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단순히 그냥 뭐, 안 보이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보게 해주는 역할 또는 그죠 이동성이 없는 사람들의 대신해서 이동해주는 역할 또 그 다음에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신 들어주는 역할 이런 어떤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돌보는 근로자로서의 역할 이외에 모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그죠 설득력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12번 봅니다. 다음 우리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lease examine your shipment upon receipt. 자, 시험해 주십시오. 검증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적품을 영수증에 맞춰서. 어떠한 피해라든지 불일치는 그 물질에 관련된 그 주문품에 대해서 주문되어진, 송장으로 되어진 물건에 어떤 피해라든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보고되어져야만 합니다. Must be reported within 10 days, 10일 이내로. 자, Any billing errors, 어떠한 바로 청구 실수는 보고되어져야만 합니다. Should be reported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곧, by calling toll-free 1-800-848-9555라고 되어 있는데, 자, 1800-848-9500 무료 전화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 주십시오 해서 물건을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영수증과 송장대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피해는 없는지 빨리, 최대한 빨리 물건의 하자를 신고해라. 그래야 된다. 1번에 상품 하자 신고, 반품, 상품 광고, 상품 주문 안내 1번이 되겠네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챕터 2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간단히 살폈습니다. 자, 다 챕터 3, 글의 분위기, 어조, 종류, 목적은 잠시 쉬었다 다음 시간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